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26일 천안시의회 2차 본회 이후 기념 촬영 현장에서 민주당 A 의원이 옆에 서 있는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A 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A 의원이 뒤로 물러서며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는 가운데 피해를 당한 여성 의원은 A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.